오후 첫 타임 끝나고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. 이거 마시고 두 번째 타임을 하러 가야 됩니다. 왔다 갔다 하면서 찍으려고 차량에도 이제 비치를 해놨습니다. 앞으로 차량에서 찍는 영상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. 오늘 아침에도 영상 하나 올리면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깔았었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딱 벌써 알람이 바로 오더라고요. 메일이.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음악을 빼고 영상 만들어서 오늘도 했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음악 유튜브가 링크로 알려주더라고요. 그 링크 들어가서 다운 많이 받아놨습니다. 앞으로는 영상에 배경음악을 꼭 깔아서 저작권 문제 없는 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금요일입니다. 이따가 또 강의 쉬는 시간에 다시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조했지만 우리 분들이 열반을 정리해서 나타낼 때 이런 제목이 뭐냐, 뭘 하고 싶은 거냐,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의 파워포인트 제목이 되겠죠, 프로젝트. 네, 이제 금요일날 수업을 모두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프네요.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. 오늘 또 벌써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마다 이제 학교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귀갓길에 영상을 찍게 됐네요. 오늘은 뭐 딱히 할 일이 없네. 집에 와서 뭐 해야 되지? 금요일입니다. 주말이 시작이 되네요. 일주일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. 빨리 갑니다. 네, 집에 왔습니다. 이제 영상 편집하고 주말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. 네,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금방 가기도 하고 이제 주말이 시작됩니다. 저는 또 내일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에 가게 됩니다. 내일 세미나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네요. 네, 여러분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주말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